아 진짜? 동대문 이게 아 진짜? 동대문이잖아 동대문. 와. 동대문 도매시장이 이렇게 쇼룸이네 쇼룸. 야 대박이다. 집에서 쇼핑하는 거예요. 와 대박이다. 이모 보고 완전 점원이에요. 이걸 다 갔는데 지금 너 낚이는 거야 그거 사면. 어? 멋있는. 그거 사면 낚이는 거야. 거울까지. 거울 보였죠. 많이 해봤다. 여기 얼룩 있어. 10만 원 깎아줬어. 아 너한테 준 거야. 야. 너한테 준 얼룩 있어. 얼룩 있어. 아 얼룩 제가 안 했어. 깎아줄게. 노랑이? 노랭이? 응. 사고 싶어? 응. 아 사고 싶으면 사야지. 기가 막혀. 그렇지. 근데 이게 서울에선 굉장히 내가 광주에서 입고 있으면 뭐 학생운동 하는 거 같은 거. 광주에 있는 친구들 옷 사러 올라온 거. 야, 광주에서요? 딱이다 이렇게. 점원이라 하는 말이 똑같네요 이제. 뭐? 무슨 남인 같아. 아니 무슨 소리야. 지금 이런 거였냐? 그렇지. 응? 이덕진 같은 거. 내가 아, 넌 집에 가라고. 옷 안 살 거면 갈아줘. 아 얘가 오면서 계속 부탁하더라고. 지금 안 좋다고 하면서 깎아달라고. 사람잡이. 야 이거 회색끼리 넘.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친구인데 내가 가격 갖고 흥정하는 거 봤어? 나랑 흥정하지 마. 어? 야 그러지 말고 종우야 한 명씩 들어와. 한 명씩 들어오래. 왜냐면 방해라니까. 네 바지다. 야 이거는 꼭 장만할게. 그냥 원래 네가 입어. 그냥 네가 산 바지 같아. 이거. 빨리.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다 너한테. 그지? 얼마인데? 어? 얼마인데? 가죠? 어. 싸게 줘야지. 친구인데. 자. 근데 원래 좀 크게 입는 거야. 이거 사이즈가 큰데 뭘 원래 크게 입는 거예요?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이거랑 그 5천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 팔아야 되겠네. 어? 좀 작은 거 같아. 작은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해서 그래. 좋아. 이건 좀 괜찮다. 괜찮지? 괜찮아. 초과하는 거 아니야? 금액 초과하는 거 아니야? 나중에 풀불도 되니까. 너무 아웃풍만 사서. 혹시 옷이 특이한 옷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. 사는 사람이 좀 한정돼 있을 것 같긴 해요. 좀 단골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. 일단 느낌을 아는 거죠. 어? 이 사람 봐? 중고품인데 그 중고품인데 이렇게 새 상품을 사는 기분으로 살 수 있게 해주네? 저는 옷을 사도 태그를 안 버려요. 갖고 있는구나. 그럼요. 아 진짜? 아 나중에 박스에 넣어서? 중고를 사되 새 거를 산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려고.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려고? 네. 기본적으로 말들이 장사하는 사람 말이에요 네. 지금 멘트가. 야. 난 여기까지. 영국아, 응? 서비스 좀 줄게. 응. 여름 되면 이런 막 라글란 좀 필요할 거 아니야. 그러지. 그지? 그러지. 필요할 거 아니야. 저밭에 하는 것도 또 동대문 오케이. 쇼핑 가면 양말 벨트는 거 엄청 줘요. 정말 파는 게 남는 거예요. 어차피 옷이랑 신발 안 신는 것들은 평생을 안 신어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생활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맞는 느낌으로 샀다면 지금은 그건 좀 잘 팔릴까? 나중에 내가 이따가 팔아도 잘 팔리겠지? 약간 이런 게 조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.